아, 키우다르이님 안녕하십니까. H 플립 이번에 할 추천 것은 무엇이냐?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먼츠의 이제 사냥터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투 분석을 통해서 어디가 좋은가 이런 거를 좀 정확히 아조비님 추천 감사합니다. 비교해서 하고 있고요. 고맙습니다. 일단은 기본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심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크로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측정하고요. 아마 두방 컷이라서 언제 컷이 아마 무난히 될 겁니다. 아, 정말로. 저는 이사구일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. 킬 그런 고맙습니다. 거보다 원전 컷을 되게 중요시 여겨가지고. 정말. 휴지일님 추천 감사합니다. 추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뭔가 좀 잘해야 될것 같은데. 소류기구이님 추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제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. 좀 생각보다 불편하네. 3분 정도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님 추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잘못 얘기했던 게 있는데, 이게 사라지는 시간이 정확히 2분 5초래요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불편하다. 맥마지노님 추천 감사합니다. 불편한데? 고맙습니다. 사냥도 제대로 잘 못하는 건지, 내가 못하는 것도 있겠지. 불편하다. 한방안 나니까 두방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. 이렇게 해봅시다. 잘해봐야 한 4억, 5억 정도 될것 같고. 메소도 되게 중요시 여겨가지고, 메소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메소는 150만. 거의 분당 50만 정도밖에 못 먹는다 할수 있겠네요. 이제 바로 이어서 시계탑으로 가보겠습니다. 시계탑에서는 기참 사냥을 할 예정이고요. 시작해보겠습니다. 그냥 느낌상? 답은 일단은 닭띠는 아니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.
지금 먼치 사냥터 선정법에 대해서 하고 있어가지고 노래를 따로 틀어놓지 않았습니다. 일단 그래도 매소를 주워줘야겠죠. 2분 5초 되면 사라지니까. 매소를 그래도 대강 사냥하면서 불편하긴 하네요. 확실히 죽는 게. 아 근데 그 뭐지? 닭대가 몇 억이었죠? 4억? 3억 4억 정도 됐었나?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잘하면 한 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하고 가지 않았나? 아 사냥 열심히 하라고? 오케이 뭐라고 하고 간 것 같더라. 매소를 대강 주워보겠습니다. 아 이렇게 하고요. 여기는 60 30 8 한 55만원? 55만원 정도에 한 4억 5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경유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좀 측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맵 있나요? 이 맵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좀 해보실 생각 없냐 이런 거 있잖아요. 측정해보겠습니다.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. 아이 제트노르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 사람이 있네요. 다시 측정하겠습니다. 맵을 좀 활짝 열어놓고 오케이 오케이. 아 룬은 까면 안되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 없죠? 맵을 활짝 열어놓으면 이제 사람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다시 측정해보겠습니다. 아 생각해보니까 재물비 좀 먹고 할걸. 아니다 그냥 합시다. 아 축입은 안좋아요. 취급은 확실히 안좋고 본색삼은 가볼만한데 아마 생각보다 별로일 것 같긴 한데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이따가. 아직 여로에는 매크로 많고요. 일은 이제 제 방송하는 게 일입니다. 오늘도 이제 5차 해적 스킬이 있어가지고 다이스 같아요. 공룡이거든요.
한마방크람님 추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추천 고맙습니다.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일단은 이제 2분 5초가 돼가죠. 매서 한번 주워줄게요. 맵이 작다고 좋은 게 아니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소가 작은 아니 맵이 작은 곳은 그게 안 좋아요. 그 몹 숫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. 박승환님 구독 감사합니다. 구독 고맙습니다. 데벤저는 뭐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. 메이플 한지는 이제 1년 정도 돼갑니다. 두부 몇천 갔냐? 유튜브 확인 부탁드립니다. 수공은 한 350 정도 나올 겁니다. 하하하킹님 추천 감사합니다. 추천 고맙습니다. 자, 이제 사냥 그만하고요. 자, 현재까지는 경류가 너무 좋아 보이죠?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225까지는 여기서 할게 될 거고, 현재까지는 그렇고. 자, 본색 한번 3 가보자 라는 의견이 나와서 본색 3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. 매소는 225만원, 분당 75만원 정도 되네요. 아마 재물비 먹으면은 더 올라갈 것 같고요. 매수나 몹수나 경험치수나 다 여기가 좋다는 게 좀 여태까지의 결론이고, 본색 3을 가보자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나온 테마번드 나왔고요. 불의사는 별로 생각 없고, 그리고 여기도 버닝이 하나도 없네. 예전에는 여기 버닝 막 7단계 이랬었는데 체크해볼게요. 또 다시 확실히 여기 사냥터에 시간 하면서 시간이 남는다. 좋은 사냥터가 아닙니다. 설마 설마 경류가 밀리는 것인가. 본색 3에 아니네. 경류가 5억 정도 좀 넘었었죠. 근데 여기는 매소 죽기가 너무 좀 하드하긴 하네. 제가 예전에 나이트로드 할 때는 여기서 많이 했었거든요. 여기가 예전에 나이트로드 할 때 때는 버닝이 막 8억, 9억, 뭐라는 게요? 버닝이 8억, 9억이 뭐야? 8단계, 9단계 막 이랬어가지고. 네, 뜬금없이 생각난 게 뭔지 알아요? 여기보다 이 옆에 맵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일단 매소를 한번 주워주겠습니다.
나로요? 나로도 경유해서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. 스쿼를 226과 아직 갔는데 아르카나 지금이라 텐정리하는 게 자기 마음이에요. 답은 없습니다. 일단 애도 또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4억 6천쯤 되고요. 매소는 분당 50 정도 비슷하고 심 한번 받아볼게요. 제 생각인데 여기가 경험치 장난 아닐 것 같아. 여기보다 사냥하는 게 좀 까다롭긴 한데. 아, 룬 없는데 없나? 여기가 경험치 장난 아닐 것 같아. 아, 불편해. 아, 불편하다. 답은 뭐다? 몸서 숫자도 너무 적고 여긴 안 될 것 같고. 답은 뭐다? 경유에서 225까지 찍는 걸로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